추락한 게 아니라 날아오른 거예요. 여기서 나가서 안녕 친구들. 겁니다. 난 롱웨이라고 해. 하늘을 날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오리라 늘 섬에만 갇혀 지내고 있어. 그런 나한테 사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데. 뭐? 내가 선택받은 태양의 히어로였다고? 어느 날 갑자기 슈퍼오리로 겁났지 뭐야. 태양을 없애려는 악당 마녀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친구들, 나 롱웨이와 함께 태양을 지키러 떠나보지 않을래? 나는 태양의 오리다! 어때? 정말 예쁘지? 내 여자친구 에리카야. 이번엔 네가 구원자야? 어느 날 내가 사는 신비의 섬에 나타났는데 청둥오리 아빠의 반대를 무릅쓰고 나와 절친이 되었어. 호기심도 많고 가끔은 나보다 더 용감한 것 같다니까. 자, 이제 에리카까지 나를 도와줄 테니 두려울 게 없다고. 이분은 우리 아빠야. 태양의 히어로로 태어난 나의 비밀을 유일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지. 나는 법도 알려주지 않고 나를 섬에만 가둬놓지만 사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걸 알아. 알고 보면 엄청난 아들 바보라고. 하와이에 안개가 많이 꼈나 봐. 청둥오리 뿌리의 대장 벙무스. 내 여자친구인 에리카의 아빠셔. 근데 벙무스는 사실 나를 싫어해. 원래대로 휴가를 즐기자고요. 나랑 에리카가 노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인데 에리카를 나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것이 목표라나? 주목! 아, 도둑들이요? 이 사람이 바로 악당 나우트야! 경찰관님.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주지. 태양을 없애고 내 능력을 빼앗으려 해. 세상을 공처럼 만든 다음 굴러서 탈출하면 되는 거였어요. 평화로운 신비의 섬에 무시무시한 위기를 몰고 온 사람이지. 태양이 사라지면 섬이 온통 암흑이 되고 말 텐데 어쩌지? 때가 왔다. 하지만 걱정 마. 이 슈퍼오리 롱웨이가 악당을 모조리 물리쳐줄게. 롱웨이는 태양의 오리예요. 전설에 따르면 목숨을 바쳐서 세상을 구한대요. 드디어 때가 왔다. 날지 못하는 슈퍼오리, 태양을 지키기 위한 모험이 시작된다. 쇼를 시작해야지. 맞서 싸워요. 나는 태양의 오리다. 슈퍼오리, 태양을 지켜라. 8월 극장에서 만나오리.